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이번 편은요, 바로 천연기념물인 장수한울토를 저번에 방생을 했었잖아요. 그걸 반대로 추적해보는 영상입니다. 유튜브 최초로 이 장수한울토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장수한울토에 대해 심화된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왔었던 바로 국립수목원에서 천연기념물인 장수한울소 키우는 사육동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장수한울소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이 장수한울소를 왜 종보존해야 되나 그런 이유도 설명해 드리고, 어디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오늘 이 사육동에서 같이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자, 여기 사육사님 저기 계십니다. 사육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아, 우리 다정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수목원에서 장수한울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연구원이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우리 준영연구원님, 와, 저번에 행사 때 지금 여러 마리 방생했는데 이따가 추적해 볼 거잖아요. 네. 근데 추적 전에 우리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이 이 장수한울소에 대한 정보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게 왔거든요. 오. 1년부터 네.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이곳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알에서 나온 초기 시기에는 저희가 페트리디쉬라는 먹이로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까지 저희가 이곳에서 키우게 되고요. 지금 이건 유충이 파먹은 거네요, 시큰. 네, 다 시큰이고요. 이제 엉덩이가 보이네. 근데 얘가 크기는 작은데 엄청 많이 돌아다녔네요. 네, 이곳에서 보통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다 보니까 거의 네. 다 먹고 이제 다음 먹이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신기하다. 큰 애들은 또 다른 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령과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한 3령에서 뭐 5령 그리고 그 다음 개체들은 구분지어서 사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많다. 우리 준영 연구원님, 여기는 몇 마리 정도의 장수한울소를 뭐라 하죠? 한 500에서 600 네. 개체 정도 항상 사육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멸균을 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질병이 돌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기르는 과정에서 폐사도 하고 기형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 건강한 개체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체 수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우와, 진짜 멋있다. 이 장수한울소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이국적으로 생겼다는 거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장수한울소가 그 발견 사례가 요즘에는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많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면 막 수십 년에 한번 발견할까 말까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건 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견이 되고 있고, 그에는 아무래도 이따 위치 추적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는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 봐도 안 보이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는 건 거의 하늘의 결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미끈이한울소 또는 뽕나무한울소, 그 다음에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발견되는 영양사슴한울소 또는 그냥 일반 한울소 보면 다 장수한울소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꼭 보고 비교하시고, 이렇게 생긴 친구 있으면 절대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로 정부가 지금 장수한울소 방생하는 거를 공개했으니까 잡으러 가야겠다 뭐 등등, 이거는 뭐 강릉수목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몰래 잡아가도 모른다 등등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댓글이 쓰시는 거는 뭐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쓰심으로써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우려되는데, 실제로 여기 많은 연구원분들, 박사분들, 직원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리고 많이 순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추적장치가 많이 달려있는 뭐 그런 방생개체라든지 자연개체들이 실제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법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게 좋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수한울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봤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방생했던 그 친구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아니 추적해봅시다. 장치를 가지고. 자, 네 여러분, 방생했던 곳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적장치 달아놓은 거를 이런 장비를 통해서 주파수라고 했나요? 네, 라디오 주파수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각각의 개체마다 붙어있는 그 라디오 태그의 주파수가 네. 다 달라요. 그거를 저희가 여기에 이 장치에 하나하나씩 다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네. 이 모든 개체를 찾으려면 저희는 이렇게 한 개체 한 개체를 찾아서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옥상 가면 있는 그건데 지금은 몇 번 주파수에 맞추셨어요? 지금은 일단 정부로님이 방사하셨던 5번 개체에 지금 주파수를 맞춰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어제까지도 위치를 확인을 해놓은 상태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한 번 더 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를 꾸려서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 소리가 나는 거를 찾아서 어디 나무에 어떤 시간대에 어디 높이에 뭐 이런 식으로 생사 여부도 이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 띄워드리면 이렇게 칸막이가 뜨는 방향에 실제로 신호가 잡혀서 그 방향대로 지금 찾아가는 거고, 오른쪽에 칸이 없죠. 이거는 여기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칸이 뜨는 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고 그 방향대로 가는 거래요. 아, 이 나무인 건가요? 내가 방생할 때 여기 아니었는데? 여러분 찾았습니다. 아니 오래 못 갔어요. 여기 지금 제 개체는 제 생각에 다른 생물에 의해서 잡아먹힌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찾으신 것도 정말 대단한데 여기 뒤에 수신기가 달려있어서 찾으신 겁니다. 아이고 오버나, 장수하라고 장수안을 써라고 내가 장난 들이쳤는데 오래 못 살았다잉. 근데 여기 또 있나요? 저희가 이제 화이트로 표시했던 번호가 좀 다른 이제 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조금 지워진 상태지만 5번이죠? 네, 5번의 숫자가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사실 방생했을 때 잡아먹히면 끝이지라고 하지만 이런 거를 시도를 해야 되고 뭐 자연 생태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아, 아유 수고했다. 그래도 이 5번 개체가 방생됨으로써 그래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틀 전에 이 5번 개체를 찾으려고 이 나무에 왔다가 우연찮게도 저희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나무를 그 찾게 되면은 손다장 선생님께서 이제 쌍안경으로 네. 이 나무의 5번 개체가 어디 있는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연찮게도 저희가 태그를 붙이지도 않고 화이트로 번호도 매기지 않았던 야생 개체가 무려 세 마리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5번 개체랑 같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5번 개체랑 같은 나무에 있었고 두 개체 같은 경우에는 옹이에서 나오는 수액을 빨아먹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까지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여러 마리 발견한 나무가 바로 이 나무 똑같은 나무인데 지금 있었나요? 지금은 비가 와서 그런지 친구들이 다 숨은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와, 이렇게 추적을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여기는 이제 국립수목원 아니지만 여기 바깥에서도 활동을 매일같이 하십니다. 연구원분들이 진짜 엄청 피땀 눈물 흘리면서 결과를 내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개체도 한번 찾아보러 가볼까요? 아이고 이 친구야, 너가 다른 친구들이랑 교미도 했고 그랬을 거야. 잘했어. 지금 비가 오지만 다른 개체도 더 추적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원분들이랑 자연에 있는
그리고 방사했던 개체들을 한번 추적을 해봤고 이 국립수목원에서 장수환을 쏘 총책임 박사님 여기 계시거든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립수목원 산림생물 다양성 연구과에서 장수환을 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준 연구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전에 강의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유명해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연구원분들과 함께 저번에 방생했던 개체를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제 개체가 폐사를 아이고 했어요. 그래도 좋은 실적이 있더라고요. 야생 개체를 꼭 꼬셨더라고요. 역시 정부를 장수하셨어요. 아, 장난이고요. 아무튼 좋은 실적이 계속 쌓이고 있는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게 뭐죠? 박사님?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껏 장수환을 방생 방사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의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아마 올해 것까지 유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보통 여기 저희 광물숲에 저희가 그 보존 복원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전망대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전망대에서 보통 장수환을소를 이렇게 방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수환을소 자체가 너무 이제 다른 곤충에 대해서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제대로 새처럼 날아다니지 못해요. 높은 곳에서 활강 비행을 하면서 점점 안착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이렇게 방사를 주로 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여기에 보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마리씩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봤을 때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한 번에 날아가고요. 결국에 네. 저희가 추적 실험해본 결과 한 마리당 한 890m 정도 평균적으로 날아다녀요. 한 번 비행이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기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선호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총 거리가 한 890m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은 화렵수림 그리고 노란색은 섞여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장수환을소의 최종 목적지는 거의 다가 화렵수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는 환경 자체는 침수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소나무산이나 이런 침수림에서 장수환을소 발견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저희가 광릉숲에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 얘네들이 선호하는 나무 자체가 조금 나이 들고 굵은 나무를 선호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얻은 결론은 한 30cm 정도 이상의 굵기를 가진 나무로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산이나 뒷산에 있는 그런 서식 환경은 절대 장수환을소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박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장수환을소를 비행 능력을 측정을 했는데 약 2km를 실제로 난다라고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연에서는 890m요? 아, 자연은 역시 자연에서 야생에서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장수환을소를 왜 보존을 하느냐, 이게 의미가 있느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댓글이 좀 많았거든요. 장수환을소는 왜 보존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모든 생물체, 생명체가 다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장기가 하나 없으면 저희한테 문제가 생기듯이 어떤 종이라도 한 종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생태계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거나 어떤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장수환을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존해서 풀고 저희가 많이 볼 수 있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저희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켜나가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이 장수환을소가 여러분
혹은 국민들 모두가 어디에서든 방사능을 관찰하게 만들고 꼭 보호종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그 상태까지 해제시키는 그날까지 이 연구가 계속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걸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저한테 제공해 주신 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고 감명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많은 관계자분들이 장수하늘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장수하늘소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많이 방생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자연에서 심지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이 장수하늘소, 이 천연기념물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수하늘소 겨울 채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